라오스입니다. 제가 업무 때문에 라오스에 왔는데 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가 키우고 있는 효모를 이쪽에서 배양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제 효모를 배양을 하면 이곳에 살고 있는 좋은 효모균도 함께 포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지금 효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새벽 5시인데요. 어제 오후 5시에 제가 밀가루하고 물을 공급해줬고 이제 1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밀가루하고 새로운 물을 공급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일종의 반려동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때 밥을 줘야 되고 또 온도를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고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침대에서 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천연발효종을 키우는 거고 그 중에서도 르방, 즉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효모를 키우는 르방종이 관리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저녁에 비가 와서 온도가 좀 떨어졌더니 효모가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고요한 상태를 보입니다. 다시 밀가루를 주고 낮에 좀 온도를 높여서 활기차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머리수가 많으니까 얘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온도 유지가 제일 힘들어요. 아주 온도에 민감해서 온장고를 하나 사든지 해야지. 저는 밤 비행기를 타고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집이나 사무실로 가지 않고 바로 공방에 가서 라오스에서 배양한 천연 발효종을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눈길을 뚫고 공방까지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배양한 르방종이 좀 상태가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나도 있잖아. 근데 귀는 괜찮아요. 냄새가 괜찮으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 빵은 돼요. 네, 빵은 돼요. 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네, 구멍이 숭숭 잘 뚫리고 네, 맛도 국짠 네. 미묘한 즉 깊이가 있는 그런 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에서 좋은 효모균들을 꽤 포집하는데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